얘기해서 진짜 깜짝 놀래거든. 어? 아 진짜? 어? 그래서 나는 그게 파혼이라는 말이 좀 관계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가라는 그 이미지가 그때 너무 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어. 그래서 덜컹했지, 마음이 덜컥했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결혼식은 안타깝게도 취소했어요. 아 어! 잡았는데. 일단 저희가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기도 했고 해서 식을 올리자라고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상대의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일단 저희 어머니랑 주연이의 관계가 잘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을 처음 뵈서부터 그 결혼식장까지 잡는 그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어서 결혼식은 안 올리고 살아가기로 했고 주연이가 저희 어머니를 안 만나는 형태로 해결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봉합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참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정말 힘든 결정이지. 진짜 힘든 결정이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연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어머님이랑 아이 연락하죠? 뭐 저는 연락하고 싶죠. 근데 연락을 다시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클 거라는 무서움이 좀 커서 뭔가 쉽게 먼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두 가지 마음이 막 엄청 공존을 하는 게 아 내가 결혼이란 거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좀 가족과 가족 간의 이제 결합인데 나는 너무 좋은 것만 쇽쇽 빼서 결혼을 하고 싶었던가?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되게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좋은 것만 쇽쇽쇽 하면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나? 결혼이 좋다고 하는 건데 싶어서 그냥 이제 결혼 그런 이렇게 법적인 제도가 아닌 좀 동거로 우리 정말 딱 좋은 거 우리 둘이 사랑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어떻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혼인신고 안 했어요. 혼인신고도 네. 고민 안 해보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인신고의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 혜택이 필요할 때 그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이제 결혼 반지를 주는 거 하더라고. 아, 제 반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결혼 반지가 아니라 그냥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커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뭐 아니, 그래서 나한테는 아니 커플링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 반지는 아니지. 결혼? 동거 반지? 결혼, 그러니까 시기 결혼이면은 결혼을 안 한 건데. 뭐 주 7일 눈 떠가지고 옆에 있는데 뭐 오빠는 그게 뭘 그렇게 큰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저희가 이렇게 동거로 함께 한다면 그래도 이 의미를 다지고 싶은 그런 의미 있는 반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결혼 반지는 아니더라도 여성분은 뭔가 이렇게 그 남자친구와 연결된 그런 거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